오늘은 조금 어저께는 조금 울었어? 울었다. 오늘은 조금 울었다고, 오늘. 이 아이가 형님이 됐다는 거야. 그때는 아가였는데, 지금 이 아이가 형님이 돼가지고,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많이 아는 거야. 엄청 씩씩해진 거지. 왜냐면 이 아이가 시금치 많이 먹고, 밥 많이 먹어서 힘이 세졌잖아. 그러니까 주사를 맞아도 이제 많이 안 우는 거야. 나는 초등학교 가서도 울었어. 아빠 초등학교 다녀? 아니, 아빠도 예전에 초등학교 다녔었지. 하여튼 오랜만에 초이스짐에 왔어요. 초이스짐 잘 알고 계시죠? 제가 이제 여기서 레슨도 하고 운동도 하고 네, 평촌에 훈련장 있기 전에 제가 있던 곳입니다.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. 광명역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딱 들어오시면 여기 이렇게 제가 받았던 제 트로피들이 여기 있어요. 이렇게 제가 받았던 트로피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오늘 운동하고 재밌게 혼자서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운동하기 전에 일단은 노래부터 한번 틀어볼까요? 자, 이렇게 또 플레이리스트에 또 듣기만 해도 운동 자극이 넘친다 한번 들어볼래요? 라고 또 이렇게 노래를 해놨습니다. 그렇죠? 딱 간지나게 딱 노래 틀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부스터를 오늘 먹어야 됩니다. 오늘은 안 먹을 수가 없어요. 와, 너무 지금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하나만, 저는 하나만 오늘 먹고. 자, 우리 또 머슬쿡 형님이 또 이렇게, 또 신상. 3월 4일에 나오는 거의 딱 뜨자마자 완전 매진이거든요. 사기 좀 어렵습니다. 이게 또 형님 또 주셔가지고. 얘를 오늘 또 입고 딱 요런 느낌. 딱 요렇게 스티치가 싹 들어간 반스 이에이 타서 운동하겠습니다. 오늘 가슴 운동 기본 루틴인데 자극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여성분들 가슴 운동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죠. 네. 네, 첫 번째 종목 이제 팔뚝플라이. 약간 좀 스트레칭 효과도 있고 좀 혈류를 좀 많이 모아줘서 대흉근에 좀 자극을 잘 주기 위해서 또첫 종목으로 이렇게 좀 시행을 합니다. 뭐 너무 과하게 막 너무 무겁게 힘들게 할 필요 없고 횟수를 좀 많이 해주는 정도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래서 이제 백대플라이 하실 때 조금 이렇게 더 늘리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초반에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먼저 이제 좀 선피로를 할 때는 최대한 가동 범위를 많이 쓸수 있는 어떤 그런 움직임을 좀 많이 선호하고, 메인 운동 이후에 또할 때는 약간 좀더 수축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그런 방법을 또 마선호하기도 합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메이지 벤치프레스. 좀 스미스 머신이 좀 땡겨요. 좀 땡긴 날이 있습니다. 짠! 하고 세팅을 해서 벤치프레스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벤치프레스 하실 때 다리의 포지션을 저 지금 스미스 머신 하면서 다리를 약간 벤치에 올려놓고 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다리를 지면에 지지했을 때 오는 어떤 반발력이라든가 이런 힘을 좀덜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하는 벤치프레스를 하시면서 자극을 많이 느끼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두 번째 종목, 덤벨로, 인클라인. 네, 덤벨로 이제 프레스 할 거고. 자, 오늘 일단 그냥 중량 올리면서 일단 진행을 할 거고요. 그러고 나서 마지막 세트 같은 경우에는 좀 드랍 세트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이시나요? 이 벨트? 예쁘죠? 곧 나옵니다. 아주 제가 가성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. 기다려주세요. 자, 이제 마지막 세트는 드롭 세트로 무중량부터 중량을 떨구면서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뭐 첫 번째 세트는 많이 못하겠죠. 하지만 바로 이제 중량을 떨궈서 마지막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끌어다가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자신에 맞는 중량으로 하시면 됩니다. 오늘 왜 이렇게 무겁냐.
자, 이제 머신을 이용해서 프레스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손잡이 위치, 가슴이 어디를 향하냐에 따라서 좀 자극점이 좀 다르게 옵니다. 저는 이제 약간 의자를 좀 많이 올리고 몸 좀 앞으로 뺄 거예요. 뺀 상태에서 약간 가슴, 하부 쪽이 좀 들어오게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. 머신 종류 같은 경우에는 드롭 세트를 좀 하기 편하죠. 다음 세트 이제 케이블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플라이인데요. 자, 저는 이제 한 팔로 또 이렇게 하는 걸 또 좋아해서 잡아놓은 상태에서 한쪽씩 자, 그대로 밀면서 내 부분을 수축해주는 거예요. 이렇게 끌고 와서 그래서 싱글로 할 때는 조금 더 어떤 자극을 잘 느낄 수가 있는데 약간 좀 팁을 드리자면 이 싱글로 할 때 우리가 보통 케이블을 잡고 요렇게 미는 느낌보다 몸 방향을 살짝 튼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안쪽 있죠? 여기 이렇게 몸을 정면이 아니라 약간 대각선 사선으로 본 상태에서 요렇게 밀어주는 거예요. 그 힘이 이쪽 안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. 잡고 그냥 정면을 놓고 밀었을 때랑 몸 방향을 살짝 트는 거예요. 틀어서 미는 거예요. 아! 이제 운동을 너무 맛있게 했고요. 여기서 제가 이제 랭킹닷컴 관련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분기마다 랭킹닷컴에서 월간 근육절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? 매일 오후 3시마다 오픈을 합니다. 자, 그때 5% 할인 쿠폰, 그 다음에 2000포인트 적립 행사, 제품별 특가 할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특가 할인 받아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렇게 하나를 주문하면 1+1 이 행사를 또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가격이 조금이라도 저렴할 때 구매해두시고 오랫동안 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도 이번 행사를 통해서 좋은 제품 또 특가 할인 받아서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저랑 같이 열심히 다이어트 득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영상의 더보기란과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끝! 이제 아주 오랜만에 또 축구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. 제가 정말 이럴 때 정말 설레고 빨리 가서 축구를 재밌게 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정말 더 열심히 뛰고 싶고 지금보다 몸이 더 가벼웠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. 자, 타이거 FC라는 또 팀 제가 활동하고 있는 거 아시죠? 두 개의 팀에서 활동을 합니다. 동구 FC 대한축구협회 소속 K7 리그 등록이 되어 있는 팀이고요. 정식으로 입단 테스트를 보고 동구 FC A팀에 합격을 해서 등록을 해서 그 팀의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타이거 FC는 이제 풋살팀 종국이 형님 회장님으로 왕년에 좀 축구 좀 하셨던 우리 또 우리 선수들 출신들 많이 있어요. 축구랑 보디빌딩을 같이 한다는 이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. 그래야지 어떤 저의 어떤 이 스트레스가 풀리고 원래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이동을 할 거고 간식 같은 걸 좀 먹으면서 갈 거예요. 닭가슴살 칩이에요. 과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요게 이제 랭닭에 있어가지고 얘를 시켰는데 저희 입맛을 또 요 녀석이 또 해결을 해줍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과자 먹고 싶을 때 요 녀석으로 시합 준비할 때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자갈치 단백질 함량이
110칼로리에 단백질이 13g 들었습니다. 야, 이거는 보험사 저 유튜버신가 봐요. 죄송한데 저희 다 얼굴 모자이크 처리 좀 다 아, 부탁드립니다. 아니 나와주시고 모자이크 해도 안 될까요? 아 예, 예. 대신 모자이크 잘 해주세요. 뭐 유튜버신가요? 네, 아 지금 이제 한 시간째 지금 뛰고 있는데 날씨가 좀 추워요. 추운데도 아주 열정이 어마어마합니다. 자, 예. 자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고맙습니다. 선영짱. 아버님 고마워. 네, 저쪽 끝에 도시 종국이 형. 그다음에 여기 호주 타장. 여기 나단이. 어, 형 이번에 사신 거죠 이거? 이거 되게 괜찮아. 이거 이렇게 따 저를 따라간단 말이야. 훈이가 오늘 훈이 오늘 몇 골 넣었죠? 아 저 한 골밖에 못 넣었어요. 아 훈이 완전 스트라이커여가지고 저희 팀의 보배입니다. 보배. 아 아닙니다. 네.